유럽 겨울이적 시장 개장. 이강인의 행보도 주목. 유럽 축구 겨울이적 시장이 열렸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일 마감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될 각 리그와 클럽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한 터라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활약 중인 한국 선수들 중 이강인의 행보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강인은 2020시에서 2021 시즌 개막을 전후로 발렌시아 내에서 가장 큰 이슈메이커였다. 시즌 개막 이전부터 발렌시아와 재계약 여부로 시선을 끌었다. 이강인은 아직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팀내 불화설도 겪었다. 그러자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출전 시간 확대 등을 이유로 이적을 원한다는 뉴스를 쏟아냈다. 맨체스터 시티 등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구단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강인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열을 이탈하면서 이적 루머는 잠잠해졌다. 또 발렌시아 하비에르 그라시아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은 팀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선 해석이 엇갈렸다. 이강인을 이적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반대로 이적료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적 시장의 상황과 팀 내부 사정을 떠나 이강인은 그라시아 감독 체제 하에서도 경기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혹 선발 출전 기회도 잡았지만 10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를 배제할 순 없겠지만 최근 들어선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시즌 초반보다 더 늘었다. 이강인은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이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새둥지를 찾게 될지 아니면 발렌시아와 인연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이메일 주소